안녕하세요. 독립시간 서포터즈 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이 많아지면 집 보러 다닐 시간조차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강남권이 주로 많긴 한데 덜커덩 1년, 2년 계약을 해버리기에는 조금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 그러던 중 독립생활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생활 서포터즈가 되어서 독립생활을 이용해보고 또 고시원도 이용해보고 원룸텔부터 시작해서 또 제 일상 브이로그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방이 좀 있는지 알아보고 또 위치도 보고 하려고 조건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짠! 우선 첫 번째, 저는 서울 중에서 강남권에 제일 일이 많기 때문에 위치는 무조건 강남권. 또 두 번째 이제 룸의 조건, 그 중에 첫 번째가 외창입니다. 저는 햇빛을 못 보면 진짜 너무 답답해하고 그 바깥 공기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화장실이 이제 방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도 처음 나와서 사는 내 집이니까 화장실까지는 내 방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주방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네 번째, 제가 키가 되게 커요. 17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침대가 좀 컸으면 좋겠다. 이 네 가지 룸 조건으로 해가지고 강남권에 있는 걸 검색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독립생활 어플을 저희 꼭 접속을 시켜줍니다. 제가 원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방들이 떠요. 그 안에서 저는 일단 입실료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100만원 안쪽이긴 해야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입실료 조금 줄여주고요. 창은 무조건 외창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제가 요리를 해 먹으니까 있었으면 좋겠고 세탁기도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전자레인지도 주차 공간이 종종 필요할 때가 있어서 주차 공간도 다 표시해줬고 방을 보면 오 지금 봉은사역 쪽이랑 삼성역 쪽에 같이 뜨네요. 근데 그 중에서 우선 저는 이 더스테이 삼성 원장님한테 한번 전화까지 해서 예약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될까?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그 독립생활 어플에서 같이 해서 하고 올게요.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 중이라서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과정을 다 하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방 조건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도 보고 원장님이랑 통화해서 방문 예약까지 다 잡았어요. 30분 만에. 집을 서울에서 30분 만에 구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독립생활이 가장 진짜 특별한 게 지금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3D 룸투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냥 새벽 3-4시에도 방을 자다가 일어나서 보고 구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진이랑 이렇게 진짜 내가 실제로 걸어다니면서 위치도 확인하고 주방도 이렇게 보고 공용 공간도 볼 수 있고 또 구조를 이렇게 봐볼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투어를 완료하면 직접 뭐 이제 내부로 들어갑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층마다 한번 확인도 다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이제 내가 저는 이제 요리를 자주 해먹으니까 주방 공용 공간 들어가셔서 요리할 때 나의 그 시선 내가 어딜 보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그 어플 통해서 그냥 다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다음 영상은 뭐 이제 제가 아마 입주를 하게 되거나 거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제 브이로그 형식으로도 영상을 많이 받을 예정이니까 같이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Blue,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That my life is a seashine.